나라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중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네, 저희가 제주도 여기가 그게 평산일출봉? 네. 앞에 왔는데요. 네. 저희가 제주도에 온 목적은 바로 제주도 일주를 하려고 왔죠. 그렇죠. 일주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중원이의 애마,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애마, 네,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제 네, 우리 보여주지 말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바로 제가 새로 내린 애마는 짜잔, 시부 TT입니다. 제가 이 철인 TT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모델은 한국에 출시가 안 되는 모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르고 졸라서 직접 미국에서 데리고 제 사비를 탈탈 털어서 거액을 들여서 산 제 자전거입니다. 국내 1호다 보니까 중원이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리뷰를 해달라, 언제 해줄 거냐 이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네. 오늘 그래서 스페셜라이즈의 쉬브 TT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원이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쉬브 TT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이 핸들바 부분을 보면은 로드랑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제 로드 핸들바 같은 경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기어 변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얘는 SRAM AXS라는 무선 구동계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SRAM이야? SRAM입니다. 아, 배터리 넣어서 하는 거? 네, 무선이죠. 선이 없이 그냥 무선으로 기어 변속을 하는데 딱 보면은 뭔가 스위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지? 보면은 이 TT바에는 이 끝부분, 이게 스위치예요. 이걸로? 그렇게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고? 네네. 그리고 여기에도 스위치가 숨어져 있어요. 바로 이 바테이프 안에 블립이라고 하거든요. 블럭스. 일부러 이렇게 숨긴 거야? 깔끔하게 보이려고. 진짜 손이 없다. 네. 와, 손을 다 숨겨놓은 거야?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손을 다 숨겨놨죠. 정말 내 거는 핸들바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는데 정말 바람의 저항을 덜받게 하려고 완전 갈가놨다 갈가놨어. 에어로 이제 자전거답게 모든 부분이 다 납작하잖아요. 근데 아라 누나, 더 에어로 해지면 에어로 해질수록 자전거 무게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보통 이렇게 평지를 타는 자전거는 에어로 해질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나? 그렇죠. 벤지 같은 거 봐도 에어로를 추구하다 보니까 무게가 타막보다는 좀 더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얘는 완전한 이제 에어로 자전거인 TT 자전거인데 과연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우리가 타는 타막이 거의 6kg 후반대, 벤지 한 7.45. 오. 그러면 얘는 제가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못해도 8kg 후반대? 9kg 정도 나가지 않을까? TT 자전거가 보통 8kg 중반, 9kg대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요? 영상 한번 보시죠. 무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부 무게는 네, 7.9kg. 8kg가 넘쳐가지고 우와! 야! 진짜 대박! 이게 디스크 휠을 끼는데도 무게가 7.8kg, 9kg밖에 안 돼요. 아, 이거 완전 사기템 아니에요, 사기템?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죠? 일단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말하기로는 이 콕핏 부분에서 200g을 뺐다고 해요. 이 핸들바 안에서. 그 다음 프레임에서 보시면, 아라 누나 에어포일이라는 단어를 하세요. 감싸다. 그러니까 보통 요새 에어로 자전거, 뭐 여러 가지 타 브랜드 에어로 자전거를 보면 이 프레임이 뒷바퀴를 이렇게 감싸는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라 누나도 알죠. 벤지도 그렇게 에어포일 형태의 프레임인데 이 슈브는 그런 형태를 포기했습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네. 텅 비어 있죠. 뭐 과감하게 이 부분을 다 뚫었습니다. 원래 이걸 다 막아놓고 이걸 감싸야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시도를 해내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걸 뚫어도 공기역학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뚫음과 동시에 경량화도 가능하고 또 이제 강성까지 잡았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뭐가 없어 되게 에어로한 거에 최적화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곳곳을 다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자전거다 보니까 무게가 이 디스크 휠셋을 끼고도 7.9kg가 살 수 있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MTB 타시는 분들이나 정말 놀랄 로짜다. 네. 여러분 물통이 왜 이렇게 생긴지 알아요? 정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려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네. 물통도 에어로해요. 물통 동그랗잖아요 보통. 근데 되게 에어로해요. 청소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특이한 게 로드랑 다른 점이 제 건 이너 아우터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무슨 이너가 없는 건지 그렇게 하나밖에 없죠? 스램이 MTB 시장에서 네. 장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싱글 크랭크였어요. 네. 앞뜰을 포기했어요. MTB는 근데 앞뜰이 없어도 모든 기어비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글이라는 XX1이. 근데 그걸 이제 스램이 로드에도 접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앞뜰이 없어도 뒤 기어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또 뭐가 있지 않을까요? 가볍겠죠. 가볍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TT 자전거는 어필을 많이 타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크랭크를 싱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발견했어. 얘 뭐야? 디스크. 디스크? 디스크 휠셋이라고 합니다. 쟁반 같죠? 왜 이런 걸 달고 다니는 거죠? 아니, 원래는 바퀴 살이 하나씩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 공간을 아예 메우다 보니까 더 에어로해진 것도 있고 아무래도 원심력에 의해서 부름성이 엄청나요.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은 통숭 굴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사람이에요. 원래 새까맸죠? 원래 이런 데칼이 없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 데칼 정말 중원이가 네? 밤새 일러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한땀한땀 이걸 그리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아니 포토샵도 못하는 친구가 일러스트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택배 받아서 뭐 이렇게 스티커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진짜 자전거를 좋아하는구나. 이 디자인은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퀵스테 팀에 디케니 퀵스테 팀에 램코 에벤폴이라는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유명한 선수예요? 네. 그 선수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이 슈브 TT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선수가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이 데칼을 쓰고 경기를 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라이딩 폴 포커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 저거 멋있다 나도 따라해봐야겠다 해서 만들게 된 건데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문구에 정말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병을 가진 아이들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라이딩 포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과잉성 행동 장애라고도 하고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데 이 자전거를 통해서 그걸 치료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네. 그런 걸 한다는 거야? 그렇죠.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만든 자전거였어요. 몰랐네. 그거를 알리려고 만든 데칼이 이거였어요. 아...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앞으로 이 자전거 타는 동안 계속 이걸 붙이고 다닐 거예요. 양면으로 다 한 거예요? 양면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데칼을 만들었고요. 저 고생 좀 했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안장이 만들어지다 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TT 안장입니다. 이게. 이것도 달라요? TT 안장이다 보니까 보통 안장 포지션이 우리는 여기 앉잖아요. 네. 근데 TT는 포지션 자체가 앞쪽에 이쪽에 앉아요. 그래서 이 코가 뭉툭해요 엄청.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이 포지션을 에어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으면서 타야 합니다. 아 맞다. 중원이가 철인 3종에 도전을 하려고 이 자전거를 샀다고 하는데 네. 지금 중원이 내가 알기로는 달리기 소방학교 가가지고 엄청 늘었다고 들었고요. 뭐 자전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수영은 좀 할 줄 아나요? 아니요. 수영을 못합니다. 아직은 수련이 네. 아직은 수련이. 그래서 중원이가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멋있고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중원이가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와씨 이놈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더 달리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정말 도전? 제가 사실 자전거는 그래도 정말 즐길 수 있을 만큼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자만하는 게 아니고 또 좀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러닝은 어떻게든 이제 뛰어서 늘릴 수 있겠지만. 맞아요. 네. 주문이가 정말 소방학교 갔다 와서 달라진 점이 네. 예전에는 좀 나라는 좀 달리기 싫어하나 나 평발이야 나 평발이야 나 못 뛰어 하고 정말 달리기를 싫어했는데 네. 아침마다 5km씩 매일매일 달렸다고요. 5km 뛰기도 하고 이제 공기호흡기 내고 10km 뛸 때도 그러니까 소방학교 와 정말 윤종원을 바꿔놨습니다. 뛰는 게 정말 쉬워졌습니다. 오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영이 안 되니까 트리슬론을 천천히. 네, 천천히 수영도 배워서 나중에는 아이언맨 철인 종목까지 도전해 보는 걸로 파이팅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네. 있습니다. 갑자기 공익 방송. 갑자기 제가 이제 철인에 나와서 이제 도전한 영상들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정말. 오프 오프. 네. 우선 내일 네. 제주도 일주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부. 지부 파이팅. 힘내라도 너한테 달려있다. 내 다리는 이미 3개월 쉬고 온 다리. 아 또. 자 그럼 내일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구독도 안 눌러주고 보기만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아니야. 네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신 만큼. 부담감 가지고 아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저 이 정도로 부담 주려고 이벤트 한 거 아닌데 네. 그냥 응원해달라고 이벤트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윤중원의 그 속도 평소에 내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 가장 많이 적어주신 게 보통 평균이 40 180km를 혼자 독주로 해서 무정차로 쉬지도 않고 180km 돌아왔는데 평소에 40 쉽지가 않은 기록인데 그래도 한번 누굽니까? 윤종원 아닙니까? 제가 철인차를 이제 갖고 온 만큼 이걸로 한번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